네, 반갑습니다. 김기영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수영록교회에서 가정사역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 가정의임에서 또 함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생애주기 사역 현황과 한국 적용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수영록교회를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30분 정도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탐방 다닐 때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우리 자한이, 그때 미국 교회니까요, 자한이 첫 걸음을 뗐다던데 어디 있습니까? 아, 일어나세요, 박수해 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빅스텝이라고 명칭을 했죠. 그때 참 많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 소식이 과연 신자들의 소식인가, 그냥 교회의 행사나 일에 대한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한 아이가 태어나 자라가는 과정이 함께 공유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그 빅스텝이라는 그 시간을 축복해주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건, 과연 지금 우리가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의 태어남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축복하고 함께 아이를 키워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신 것은 생애주기 사역입니다. 이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산업화가 지난 이후,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한 다음 세대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과연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티모티 폴 존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시스템은 fundamentally flawed예요 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주일학교 시스템 자체가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원이어 미키마우스라는 모델로 이야기하는데요, 어른 사역, 전체 사역이 있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독립된 세대로 만들어버리니 한쪽 귀가 없는 미키마우스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 교육의 핵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Family Ministry라는 학문을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켰죠. 1915년에 헨리 프레드릭 코프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정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니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신앙 훈육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육이기 이전에 전수하는 거죠. 신앙 전수. 전수가 무엇입니까?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지식을 가르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며 만들어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전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니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단편적인 하나님, 그냥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남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지금 밀레니엄 세대는 교회를 심각하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3040 세대죠. 산업화를 거치면서 부모와 분리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3040의 교회 이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세대 단절이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금 저는 이제 제가 밀레니엄 첫 세대 나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과 학교, 또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동년배 그룹끼리만 성장한 세대예요. 어른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동년배끼리만 성장한 세대가 지금 밀레니엄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교회는 왔어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본당 예배에 가보니 처음 온 교회인 거예요. 이름은 같은 교회인데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는, 별로 접촉해 본 적 없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와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가 분리되니 그 안에 관계가 사라지고요. 관계가 사라지니 이질적인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안 그래도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이 바빠지고 아이를 낳고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부모들이, 이 신앙이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이 부모들이 그런 이질적인 문화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적응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어서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존스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초부터 결함이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세대를 연결하는 교회라는 타이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우투가 없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의 신앙 계승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온 세대가 연합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우투가 없으면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똑같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넣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는다, 토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신앙 전수도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린다, 신앙이 전수된다. 아닙니다. 그런 그 단편적인 방법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질문과 대답을 효과적으로 한다,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정 시간을 놓고 그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 참여 같은 것들을 해야 하는 율법 기준들로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마치 체크리스트 완성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그걸 다 지킨다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모두 지킨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처럼 율법을 모두 다 지켜도 신앙을 갖지 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우투가 필요하고요. 그 하우트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건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패밀리 미니스트리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이 두 가지 축입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물론 가정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가정은 인간적인 그 표면이 다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가정에서 아빠가 목사가 되고 엄마가 장로가 돼서 앉으라고 하고 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은 친밀함이죠. 친밀함. 아빠도 메리아스 입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고요. 엄마도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설거지하다가 막 짜증을 낼 때도 있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그런 인격적인 부딪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도 가족 같을 수는 있지만 가족이 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인격적인 선들이 있고요. 넘어설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는 게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건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회가 되는 것, 그걸 생애주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애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패밀리 미니스트리 안에는 요 두 가지, 가정예배와 생애주기, 그리고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족의 영적 경험, 이 세 가지가 큰 기둥입니다. 그 중에 가정예배는 지금 뭐 다른 부분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생애주기, 가장 골격이 되는 생애주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생애주기가 무엇일까요? 요 그림에는 저희 수영록교회에서 2023년에 정한 8가지 생애주기를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부터 성장과 소멸의 과정에 일어나는
중요한 지점들을 나열한 거예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중요한 삶의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들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순간들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미국 교회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사역들입니다. 레거시 마일스톤이라고 이름을 붙인 브라이언 헤인스 목사님의 7가지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베이 아레아 처치라는 텍사스 남부 쪽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엔 패밀리 데디케이션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헌화식부터 시작해서 가스펠 파운데이션은 이 아이들에게 그 영적인 교육을 시작하는 단계, 또 아이돌슨 그 청소년기 준비하는 단계, 또 성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주먹구구식의 사역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파편화된 사역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교회가 함께 키울지를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한 아이를 키워가는 교회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앙 형성의 여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돕는 표식이 마일스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념비에 도달하면 교회가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드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빅 스텝, 축복식을 거대하게 해도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주일 예배 때 같이 박수를 쳐주고 나갈 때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인사해 주는 것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에 대한 부모의 교육, 또 조부모 교육, 자녀 교육, 이런 교육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티머티 볼 존스 교수님은 이 페이스 프로세스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한 단편적인 한 가지 학교나 교육으로 아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 영역을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수료했다고 아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했다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축적된 작은 삶의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쌓여가며 성화를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의 영적 성장 과정에 동참하도록 부모들을 독려하는 것, 그들이 자녀들의 인생에 필요한 주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주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를 훈련하는 사역이 이 Faith Process라는 사역입니다. 자, Family Discipleship Milestone이라고 해서 Matt Chandler, The Village Church의 담임 목사인 Matt Chandler입니다. 한국에도 가족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번역이 됐는데요. 똑같은 마일스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족과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중요한 영적 이정표를 축하하고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념하는 것. 저는 이 정의를 제일 좋아하는데 중간에 기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진중해지는 것 같아서요. 자, 축하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 맷 챈들러는 이 더 빌리지 처치라는 교회에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부임을 했어요. 그때 이 교회가 800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던 교회입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가정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목회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4년이잖아요. 현재 이 교회는 2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고 그 교회 사역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는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임상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말해요. 이 교회 홈페이지에 이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입니다. Remembering God's work, 하나님의 일, 가정과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마일스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다섯 단계, 학생들, 청소년기를 위한 다섯 단계 해서 총 열 단계의 마일스톤을 정하고 그 단계마다 단계별로 필요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세미나와 교육과 축복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작은 인생의 모먼트들을 발견해내고 기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일. 여러분, 생일은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그 생일을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행사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년 동안 너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매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생일이 아빠 생일, 엄마 생일, 아이 생일 1년에 최소 3번, 4번, 5번을 함께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 그 시간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가이드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를 제가 정의하는 건 자녀를 함께 키우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도록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사역이라고 정의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그게 It takes a village입니다. 그런데 이 격언을 기독교적으로 조금 바꿔서 요 책이 나왔습니다. It takes a church within a village. 어떤 뜻이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그냥 단순한 마을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마을이 아닌 교회가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서 신앙과 인격을 함께 키워가는 한 아이를 키우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아이를 제자로 키우는 건 부모입니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조금 그것보다 확장된 개념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혼자서 아이를 제자로 키우기에는 본인도 제자가 아니에요. 본인도 아직 미숙해요. 그리고 삶이 너무 바쁘죠. 엄마 아빠도 너무 바쁘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아이와 소통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모들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돕고 함께 하자고 격려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건 부모 세대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 세대가 함께 자녀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공동체의 문화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생애주기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생애주기의 핵심 과제는 첫 번째, 함께 자녀를 축복하며 양육하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문화, 뒤에 또 세부적인 내용이 나눌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단계를 지나는 가정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를 정하고 그 안에 있는 가정들의 리스팅을 해야 돼요. 1단계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지금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고 누구누구누구누구가 있다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명단이 2단계로 넘어가고 그 단계에 미리 와 있던 가정들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나도 그때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인생의 언니 오빠들을 만들어주는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 간에 연결되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리스팅과 그룹핑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죠. 수영록 교회의 사례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밀리 맵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8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사역이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축복 행사예요. 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축복을 해주는 거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누가 축복을 해줍니까? 초등부에서 해줄까요? 아니요, 그 정도로는 약합니다. 아이들 주일 예배 시간에 입학하기 전에 2월 뭐 첫주, 1월 마지막 주 정도에 다 들어오게 해서 들어올 때 엄마 아빠들이 여기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아이들 앞에 나오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 뜨겁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선물 하나씩 들려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여기가 사회생활의 첫발이고 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걸 인식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학습시킬지, 영적으로 교육할지, 가정예배 세미나라든가 부모자녀의 소통 또는 뭐 성경읽기, 어떤 것이든 부모를 교육하는 시간,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 또 조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손주에게 성경을 읽어줄 건지, 또 조부모님들의 기도 모임을 만든다든가 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막연하게 뭘 해야 되지 하면 이게 막연해져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아 지금 이 단계는 어떤 게 필요하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의 구체화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그 기초 뼈대가 바로 생애주기라는 겁니다. 전 여기에 네 번째 추천 도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은혜가 됐고 도움이 됐던 책들을 세 권에서 네 권 정도 매년 바꿔서 제시를 합니다. 그럼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이 책을 읽죠.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저자가 뭐 외국인이거나 못 오시거나 하면 제가 그걸 소화해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하고 거기에서 또 실제적인 소통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각 단계마다 자 리스팅이 됐습니다. 그 단계마다 이런 학교나 부모 세미나를 하면 그 리스팅된 부모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그 관계가 교회의 공동체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며 이 자녀를 독립시킬 때까지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이 생애주기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록교회의 사례인데요, 지금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마다 아기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기를 축복해주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패밀리맵의 2단계입니다. 1단계는 결혼이거든요. 결혼을 한 가정들이 아기를 낳고 처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잘 왔어요 하고 그냥 보내기보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강대상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나눠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수고했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는 그 한 시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면 한 번의 이벤트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지금 영적 2단계에 와 있고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3단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면 부모들에게 따라갈 수 있는 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밀리 맵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5단계로 했던 성경적 성교육 캠프입니다. 각 단계마다 중요 사역들을 하나씩 이제 배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5단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즘에 성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가 너무 없어요. 해답은 가정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성교육하는 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 동성애를 비롯한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교육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 사역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오픈한 지 5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3회를 했는데 매번 오픈하자마자 마감됩니다. 왜요? 그만큼 엄마 아빠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1박 2일간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교회 경주수양관에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과 출산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님 그럼 어떤 교재를 썼고 어떤 뭐 강사가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이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이들이랑 엄마 아빠가 앉아서 엄마 아빠 연애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났고 그때 아빠가 뭐가 멋있었는데 지금 배가 나와서 뭐 힘들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초음파 사진 있던 거 가져와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초음파 사진 보면서 너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너가 엄마 아빠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들려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과 성에 대한 지식적인 것들도 물론 가르치죠. 그리고 세족식을 하고 또 같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너가 어떤 의미인지를 진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거예요. 어떤 전문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런 시간만 가져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캠프하니까 아무나 오세요 라고 하면 효과가 반입니다. 이 시기가 지금 당신의 아이가 4학년이 됐다면 이 아이는 이제 사춘기의 초입에 있고 성에 눈을 뜰 시기입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이 성교육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회입니다. 신청하세요. 5분 만에 마감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의 고민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견한 자료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지금 다음 세대 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이루어하고 있는 교회가 3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물론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을 가르치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애주기 사역 적용을 위한 재언을 제가 이 책에 좀 넣어놨는데요.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8가지 단계를 넣어놨는데요. 제일 먼저는 조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 현장의 필요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현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려면 젊은 세대 엄마 아빠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집사님, 요즘에 아이 키우면서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봤던 성경적 성교육 캠프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 이제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님하고 신방하며 대화하다가 그 집사님이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시작된 사역입니다. 또 유치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집에 가서 신방을 하다가 얘랑 놀아주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놀이캠프를 만들었어요. 놀이학교를 만들고. 그런 현장의 필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거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진행 중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각 단계마다 새로운 사역을 막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기 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아기 학교를 뭐 1단계든 2단계든 단계를 정해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기 학교를 졸업한 엄마 아빠들이 다음 단계가 뭐가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그 단계에 맞는 사역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특별히 저희 그 수영록교회 그 사역들은 아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만든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하고 있던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파편적으로 하고 있었죠. 각 부서에서 알아서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역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만들고 이 단계에는 이런 사역이 이미 있으니까 이 단계에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엄마 아빠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작업이 생애주기를 통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먼저 교육하는 겁니다. 생애주기가 무엇인지, 지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독도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을 할 거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와 함께 아이를 키우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네 번째는 비전을 나누고 동역자를 세우는 단계예요. 교회에서 비전을 나누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중요성만, 책임론만 강조하면 부모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열성 있는 부모는 최선을 다하고요. 열성이 없고 너무 바쁜 부모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회에서 갖고 있는 게 수영록교회는 너무 메가처치이기 때문에 그중에 열심파들은 모든 세미나에 다 와요. 그런데 바쁘고 힘든 분들은 하나도 안 오십니다. 그건 신앙의 양극화거든요. 그 양극화에 매몰돼서 내 눈앞에 있는 몇십 명의 그 만족하면서 이 사역을 끝낼 수는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있습니다. 책임론이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돼요. 그게 생애주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맡을 헌신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신앙 지도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한 단계를 하셔도 되고요. 10단계를 하셔도 되고요. 30단계를 하셔도 돼요. 여기 그 제가 이 책 중간에 보면 4개의 미국 교회 예를 들었는데요. 교회마다 다 단계 개수가 다릅니다. 몇 단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현장 필요에 따라서 바꾸면 되고요. 수영록 교회도 2024년에는 10단계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단계든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각 단계를 담당할 담당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에 누가 있는지 리스팅을 하고 그룹핑을 해주고 사역을 기획하고 리스트에 있는 부모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몇 월 며칠 날 이런 세미나 하니까 참여하세요라고 타겟팅된 광고를 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이름을 불러주며 우리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단계를 지나가면 다음 단계 담당자에게 넘겨주는 그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단을 만들고 가정들을 연결하고 피드백을 하고 발전시키고, 마지막은 멀리 보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자, 믿음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여덟 가지를 다 적으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믿음은 여러분 형성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번개 맞은 것처럼 좋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작은 경험들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을 떠날 때 어려서부터 쌓였던 영적인 경험들이 자기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교회에 남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급함과 어떤 특정한 방법론들을 내려놓고 가족이 함께 영적 경험을 지속하는 것, 그때 신앙의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통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때 질의응답을 하고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